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미역면 마요네즈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와 칼로리, 영양 성분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미역면과 닭가슴살은 지난번에 이용했던 것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요네즈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는데요. 올리브 오일, MCT 오일을 각각 100g씩 넣어줄 거고, 식초, 그리고 디존 머스타드, 에리스리톨, 소금, 계란 1개 이렇게 넣어서 블렌더로 갈아서 마요네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총 마요네즈 양은 282g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 사용할 건 아니고, 이 중에서 90g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90g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비례식으로 해서 구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총 탄수화물 양은 2.7g. 이것은 미역면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더하기 마요네즈 90g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나온 값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칼로리는 782칼로리. 732칼로리 정도 되고요. 칼로리 비율은 탄수화물이 1.5%, 단백질 13%, 지방이 85.5%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이 정말 적죠?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면은 미리 제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놓았고요. 닭가슴살도 삶아서 이렇게 얇게 썰어 놓았습니다.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바로 마요네즈를 만드는 것인데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렌더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깊은 그릇에 올리브오일 100g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MCT 오일 또 100g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오일이 총 200g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사이다 식초 한 큰술 약 12g 정도가 되겠습니다. 디존 머스타드 1 티스푼인데요. 약 6g 정도 됩니다. 에리스리톨 한 큰술 12g 정도 되고요. 소금 마지막으로 이 계란을 한 개를 넣어줄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터지지 않게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계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잘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블렌더로 이제 갈아주실 건데, 이렇게 칼날이 있는 블렌더로 해주셔야 돼요. 이 계란 노른자를 처음서부터 섞어주지 마시고요. 최대한 나중에 섞을 거거든요. 터뜨려서 해서 블렌더 안쪽으로 계란 노른자를 쏙 감싸서 바닥에 바짝 누른 채로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뭉게뭉게 구름 같은 게 위로 올라와요. 이게 수면까지, 표면까지 차 올라올 때까지 갈아주셔야 돼요. 살살살 흔들어가면서 해주시면 더 빨리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블렌더를 바닥에 바짝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구름이 표면까지 올라오면 이제는 띄고 이제 완전 다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걸쭉하게, 되직하게 마요네즈가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버무려 볼게요. 여기에다가 닭가슴살도 섞어주시고, 자, 우리 만든 마요네즈 소스를 넣고, 자, 버무려주세요. 잘 버무렸으면 예쁜 그릇에 담아서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미역면 마요네즈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